강화와 척추 유연성에 도움이 되는 스파인 코렉터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옆구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 하나를 접어서 우리 스파인 코렉터 안쪽에 앉아줍니다. 그리고 바깥쪽 다리는 옆으로 한번 쭉 뻗어볼게요.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골반 끌어당겨 주시고요. 네, 어깨 바로 아래 골반, 그 다음에 복숭아뼈가 일직선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요렇게만 하셔도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여기가 갑자기 쥐가 나거나 아파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리를 접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 쭉 펴고 우리 두 손 양옆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자, 척추를 항상 길게 늘리면서 호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아크를 잡고 밀면서 옆으로 한번 쭉 누워볼게요. 손이 떨궈지지 않도록 누가 내 손끝을 잡아당기고 발끝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길게 늘립니다.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 내 복부의 힘이 약하니까 아래에 있는 손바닥을 바닥을 누르면서 우리 반대쪽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워밍업으로 다섯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굽지 않도록 척추 바르게 가슴 앞으로 내밀고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닥 밀면서 내 손끝과 발끝 늘려줍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일어나면서 반대쪽 하나 둘 어깨 가슴 펴고 척추 바르게 셋 넷, 마지막 그대로 다섯.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을 누가 내 손을 옆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옆으로 한번 쭉 늘려봅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 한 번 더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몸을 기울면서 손을 머리 위로 쭉 늘려줄게요. 누가 내 손끝 위에서 잡아당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으차 돌아오는 동작. 이렇게 우리 이번에는 한 8번 정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위치 머리 위로 손 쭉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로 돌아오기 반대쪽도 조이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위치아웃 머리 위로 두 손 쭉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반대쪽 둘 쭉 제자리 돌아오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늘려주고 더 늘려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대로 넷 들이마시고 쭉 누가 내 손끝 잡아당겨요. 다시 한번 쭉 늘려주고 복부하고 외복상은 힘 그대로 일어나면서 다섯 세 번만 더 들어갑니다. 들이마시고 후 머리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일어나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고 쭉 늘려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일곱 마지막 쭉 제자리 일어나면서 그대로 여덟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옆으로 누워서 완전히 두 손 머리 뒤에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팔꿈치를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내 몸 약간 트위스트.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로 원을 그리면서 천장 바라봐줍니다.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웅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장 보면서 어깨 열어주기. 마지막 그대로 웅크렸다가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실선 천장 그대로 그만 두 손 머리 위로 쭉 뻗어주고 아래 손 서포트 받으면서 반대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옆구리가 늘리고 조이고 자극 느껴지신가요? 자, 우리 반대쪽 들어갈게요. 반대쪽도 골반 맞춰주시고요. 골반 뒤로 빠지지 않도록 바른 자세. 자, 숨 들이마시면서 T, 어깨 귀 멀리.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닥 닿으면서 그대로 옆구리 늘려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쭉 반대로 돌아오기.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늘려주고 다시 한번 돌아오기. 자, 이번에는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누워 내 손끝 옆으로 잡아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쭉 몸 늘렸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기.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쭉 늘렸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기. 둘, 들이마시고 내쉬고 쭉 뻗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올라오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쭉 늘려줬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그대로 다섯, 세 번만 더 쭉 다시 제자리 으쌰.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고 쭉 늘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일곱, 벌써 마지막이에요. 쭉 늘려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그대로 그만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옆으로 그대로 쭉 누웠다가 두 손 머리 뒤 꽉 지켜줍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 웅크렸다가 들이마시는 호흡에 천장 보고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후 들이마시면서 천장 보면서 어깨 열기. 한 번 더 갈비 뼈 닫아주면서 그대로 쭉 열어주기. 두 손 위로 뻗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일어나면서 반대쪽 들어갑니다. 자, 우리 옆구리 조금 단단하게 잡아줬다면 우리 이번에는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 한번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파인 코렉터를 팔 앞에 놔두고 그대로 누워봅니다. 두 발을 골반 너비만큼 스파인 코렉터 위에 놔둬주시고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 말면서 우리 브릿지 동작 들어갈게요. 자, 엉덩이가 내려가지 않게 최대한 엉덩이를 하늘 위로 끌어올리면서 우리 시선 청장 봅니다. 자, 이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하고 약간 가슴 부분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 목에는 힘을 빼주세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순서대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말면서 내려옵니다. 자, 엉덩이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분절시키면서 꼬리뼈까지 내려오기.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꼬리뼈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쭉 올려줍니다. 엉덩이 힘 꽉 주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가슴 내려오고요. 갈비뼈 닫고 그 다음에 요추 닿으면서 꼬리뼈까지 내려오기.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차근차근 말아 들어올렸다가 엉덩이에 힘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두 번만 더 들어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차근차근 내려오기.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마치 척추를 마사지 하듯 하나하나 천천히 분절시키면서 들어올립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순서대로 매트에 닿으면서 내려오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골반 말면서 들어올렸다가 멈춰주세요. 엉덩이에 힘. 자, 우리 오른발 한번 들어봅니다. 다시 제자리 왼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오른발 들어주고 왼발 들어주고 한 번 더 오른발 그대로 왼발. 자, 엉덩이가 내려갔죠. 다시 한번 발 뒤꿈치로 바닥 밀면서 엉덩이 하늘 위로 높게 쪼여주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내려오면서 그대로 그만. 자, 우리 이렇게 동일하게 한 세트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옆구리부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걸터 앉아서 골반 틀어지지 않게 정면 보고요. 척추 길게 늘리면서 옆으로 T 그려줄게요. 귀하고 어깨 멀리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닥 닿으면서 그대로 쭉 늘렸다가 누가 내 손끝 잡아당깁니다. 내쉬는 호흡에 바닥 누르면서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둘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셋 그대로 일어나면서 그만.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누가 내 손끝 잡아당기면서 옆으로 쭉 늘려줍니다. 손 머리 위로 잡아당기면서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일어나면서 옆구리 쪼여주기.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뻗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둘 쭉 일어나면서 셋 쭉 넷 쭉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다섯 쭉 여섯 쭉 일곱 드디어 마지막 쭉 그대로 일어나면서 여덟 천천히 바닥 닦고 그대로 밀면서 두 손 머리 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 웅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슴 열면서 천장 보기. 다시 한번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반대쪽 들어갈게요.
골반 맞추고 호흡 들이마시면서 티 내쉬는 호흡에 바닥 닿으면서 그대로 쭉 늘려뒀다가 그대로 일어나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늘려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둘 한 번 더 다시 일어나면서 그대로 셋 자 여덟 번 동작 리치아웃 들어갑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늘렸다가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로 으쌰 돌아오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늘려주고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늘려주고 제자리 셋 기하고 어깨 멀리 쭉 으쌰 넷 늘려주고 돌아오기 그대로 다섯 쭉 여섯 일곱 마지막 쭉 그대로 여덟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바닥 닿으면서 늘렸다가 두 손 머리 뒤 호흡 들이마시고 자 팔꿈치 최대한 뒤로 넘겨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몸 웅크렸다가 몸통 비틀면서 천장 보기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천장 보면서 몸통 비틀기 마지막 천천히 팔꿈치 열어주면서 가슴 열어주기 두 손 위로 쭉 뻗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그만 우리 브릿지 동작 들어갈게요 엉덩이와 햄스트링, 척추 기립근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대로 누워서 자,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에 힘 꽉 주시고요. 다리 넓이는 골반 너비만큼 벌려줍니다.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골반 들어올리면서 엉덩이에 힘.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말면서 올라오기 엉덩이 힘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분절을 일으키면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오기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올렸다가 엉덩이에 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차근차근 내려오기 마지막 들어갈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갔다가 엉덩이에 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차근차근 내려오기 마지막 추가해서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올라갔다가 멈춰주세요 자 우리 오른발 듣고 다시 제자리 왼발 다시 한번 오른발 그대로 왼발 마지막 오른발 그대로 왼발 다리 엉덩이 떨어진 거 그대로 끌어올려주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차근차근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닿으면서 그대로 내려오기 그만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세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내일은 다시 새로운 동작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